안녕하세요, 아츠손입니다. 오늘은 바구니를 접어볼게요. 색종이 한장 준비해주세요. 저는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바구니를 접어볼 거예요. 세모 접어주세요. 그 상태 그대로 왼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. 방금 접은 부분 윗부분을 벌려서 네모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눌러서 접어주세요. 지금 사각주머니 접기를 하고 있어요. 뒤집어서도 똑같이 진행할게요. 오른쪽에 있는 세모 종이를 왼쪽으로 접었다가 벌어지는 윗부분을 눌러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사각주머니 모양 확인해주세요. 위에 벌어지는 한 장만 아래 뾰족한 부분까지 내려서 접어줄게요. 접은 종이를 다시 가운데까지 올려서 접고 한 번 더 가운데까지 올려서 접어줄게요. 뒤집어서도 똑같이 진행할게요. 위에 한 장만 아래 끝까지 내려서 접어주고 다시 종이를 가운데까지 올려 접고 그 상태 그대로 한 번 더 가운데 선까지 올려서 접어줄게요. 모양 확인해주세요. 가운데 선 맞춰서 왼쪽 종이를 오른쪽으로 한 장 넘겨주고 뒤집어서 똑같이 가운데 선 맞춰서 왼쪽 종이 한 장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. 이제 이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까지 올 수 있도록 접어줄게요. 접었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해요. 왼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. 뒤집어서도 똑같이 진행할게요. 그 다음 아래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까지 올 수 있도록 접었다 펼쳐주고 위에 부분도 종이 한 장만 가운데까지 내려서 접어주세요. 다시 펼치고 이 가운데 선 맞춰서 위에 종이를 한 번 더 내려서 접어줄게요. 펼쳐주고 뒤집어서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. 그 다음 종이를 들고 위에 부분을 벌려서 바구니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. 오른쪽 왼쪽을 벌리고 바구니의 바닥이 네모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손으로 만져주세요.
그 다음 이 날개 부분에 선을 맞춰서 바구니 속 안으로 넣어 줄게요. 위에도 마찬가지예요. 방금 접은 부분을 뾰족한 부분에만 풀칠을 해서 바구니 바닥에 붙여줄게요. 이렇게 오늘의 종이접기,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완성이에요. 짜잔! 손잡이를 달고 싶다면 자투리 종이를 사용해서 바구니 안쪽으로 연결시켜서 완성할 수 있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